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는 XRP라는 코인을 실제 사용하는지 온디맨드 리퀴디티를 많이 좀 생각하실 텐데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이두 개의 업체가 리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기는 리플은 뭐냐면 통 비용을 벌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크게 뻥튀기 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오늘 페드나 w 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전에 페드나우 좀 말씀 잠깐 드렸던 거 업데이트도 좀 드리고 이 페드나우가 리플하고도 또 간접적인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올려드린 건데 이 리플 시티오가 아주 과거에 옛날 2017년 그 과거에에스쿠로 그 물량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매도해서 쓸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퍼졌는지와 획득 체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하신 내용 순서대로 제가 밑에 표시해뒀으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제가 PPT로 진행을 안 하고 지금 브라우저를 좀 여러 개좀 띄워놨죠. 좀 밑으로 좀 내려가면서 봐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마우스로 따라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선, f 드나우 지금 7월의 주요 이슈는 f 드나우이죠 그래서 이 f e d n o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게 이제 언제 출시가 되냐면 7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뭐 7월 20일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적당하게 한 7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아마 7월 중순쯤 되면은 뭔가 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CBDC를 당장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5년이 걸린다고 연준 부의장이 얘기했을 정도라면 미국은 당장 시작할 수가 없다. 지금 가장 빠른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 국가로 좀 빠르게 움직인 데는 홍콩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홍콩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페드노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러잖아요. 근데 CBDC 하면, 아, 아, 그거. 근데 CBDC라고 이야기하면 탁 머리에 박히잖아요. 뭔지 아니까. 그래서 예비 CBDC, 뭐 CBDC에 대한 대안으로 패드나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는 실제로는 이 패드나우가 CBDC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었죠 미국의 은행 결제 시스템이 아직도 좀 구닥다리가 많은데 그걸 이제 최신화시키는 게 패드나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좀 더불어서 보셔야 될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CBDC나 뭐 패드나우나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저는 이제 같은 범주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챙겨 보는 편이고 그리고 분들께 텔레그램으로도 공유드릴 때도 이 부분은 좀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일단 규제 제일 중요하죠. 뭐 ETF든 뭐든 올 해는 제가 보기엔 규제의 판이 깔린 해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자, 7월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 투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 이거 좀 체크를 해 둬야 될것 같고 그리고 7월 말패드 나오고 이렇게 해서 7월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중요하냐면 파월이 작년 22년 초부터 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 파월이 인정할 수밖에 없냐?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 거의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채를 지금 처리하기가 되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좀 요즘 뭐 팔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니까. 그런데, 국채를 처리해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 암호화폐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에 따라서 미국채를 더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커지니까, 미 국채를 받아주는 이 바구니가 있으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감히 막 금지시키고 뭐 없앤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이 미국 국채를 인질로 삼아서 자기네 생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키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또 나옵니다. 이한 줄입니다. 파월은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설정한다면 즉 11DC를 설정한다면 중앙은행은 소매 계좌 관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인정하는데, 결국 소매 계좌에 관심이 없다면, 그 소매 계좌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결국 도매 CBDC와 소매 CBDC로 나눠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도매는 연준이 하겠는데, 이소매시빌이시 시중 상업은행들이 시중 은행들이 관리하는 이빌이시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한달 전쯤 제 페드 나워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고 자이 영상 올리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어떤 코인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발굴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공유되었었는데 좀 많은 설명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이 나열되는 코인들이 이 언급드렸던 코인들이 처음에는 펠로나우 쇼케이스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내려갔다 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여기 없어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코인하는 이쪽 바닥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급하죠.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코인 얼른얼른 얼른 해가지고 빨리 사자.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어,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좀 느꼈던 게, 좀 팩트를 나열하건 안 하든 간에, 아, 언급하는 걸 일절하지 말아야겠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어, 전 그걸 좀 이번에 크게 느꼈었고요. 그리고 최소한 시가총이 좀 많이 불어나서, 한 1조? 최소 1조는 한 아무리 못해도 5천억 이상? 이 정도는 돼야지 공개적으로 뭔가 언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뭐 시총 작은 걸 발견해서 수익을 많이 뻥튀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아그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총 3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중에 두 개가 코인 관련이었는데 코인 관련 프로젝트 이두 개만 빠졌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좀 추가적인 이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 하실 텐데 7월 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메탈 블록체인 쪽에서 기사를 뿌린 것 같아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이제 페드나우에서 얼리 어댑터에서 발표하는데 메탈 블록체인은 빠진 채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메탈 블록체인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절한 은행 스폰서를 확보하면 은 다시 페드나우 서비스와 통합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없지만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이페리움은 어떤 음식이냐면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의 대표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자 코인 프로젝트는 지난번에도 한번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패드나우 즉 연준이잖아요. 연준에서 뭔가를 실시하는데 실제 코인과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라이브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했었는데 실제 코인의 가치와 연동되는 CBDC를 한국에서 과연 출시할까?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코인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코인 프로젝트가 딱 시비시와 연결돼서 그게 팍펑튀기 그게 딱 뻥튀기가 되는 걸 되게 원하겠지만 실제 중앙은행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어떤 가치와 직접 연관 있는 어떤 코인의 가치와 직접 연관 있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사이퍼리움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홍콩에 붙었는데 홍콩 통화감독청에 따르면 홍콩은 4천억 달러 이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SDT보다 5배더 많은 금액이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팩트가 맞는지 볼까요? 홍콩 통화청, 자, 이 실제 홍콩 통화청 사이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3년 4월 말 현재 홍콩의 공식 외환 보유액은 4,274억 달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테더가 지금 시가 총액이 8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즉, 그 홍콩의 공식 외환 보유액이 테더보다 5배나 많죠.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이 홍콩으로 막 건너가서 웹3 리더 중한 명과 만나고 막 수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뭐 그러겠죠. 어, 사이페리움이나 메탈블록체인이나 연준에서, 페드나우에서 어, 어떤 정보를 줄 리가 없고, 전부 다 각자, 이런, 이 프로젝트의 리더나 프로젝트 회사에서 주는 정보로 우리는 투자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블 체크가 불가능하다. 또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어, 좀 포인트를 삼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왔던 기사는, 자, BSN이 CBDC 중심 사이페린 블록체인 통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 외부 글로벌 개방형 체인에서 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인데 이게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뭐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이고 듣고 넘기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홍콩 통화청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태도의 다섯 배라고 했어요 외환 보유액이. 근데 홍콩 과기대 부총장 왕양 등 외환 보유고로 뒷받침되는 홍콩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라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 이것도 역시 공유를 한번 드렸었죠. 즉 외환 보유고가 아까 보셨다시피 태도의 다섯 배예요.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물론 앞에 얘기했던 뭐 프로젝트도 뭐 참여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리플이에요. 이건 이미 보셨을 거예요. 5월 기사인데 자 리플이 홍콩 통화청의 디지털 홍콩 달러 (eHKD)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그러니까 1 1 2 0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 예정이라 해가지고 그때 리플이 그때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 리플은 성명서에서 토큰화는 주식 발행 프로세스의 마찰을 줄이고 은행의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자 그래서 파일럿 프로젝트는 리플의 새로운 CBDC 제품이 리플 CBDC 플랫폼에서 실행되며 XRP 레저 기술과 오프라인 거래 및 비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한 향상된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인 원장을 사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XRP 레저 기술을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라는 XRP라는 코인을 실제 사용하는 지 온디맨드 리퀴디티를 많이 좀 생각하실 텐데 아직은 아직은 그게 이제 아니다 그래서 XRP 레저 기술을 사용해서 XRP 가치가 뭐 XRP가 뭐 전송할 때마다 이제 속하게 돼서 XRP 가치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얼마 전 리플마니아님께서 또이어 관련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는 발표를 했죠 6월 29일에 페드나우에 대한 공식적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앞에서 우리는 뭐 Fed 드나우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좀 추려내졌습니다. 역시나 페드나우 서비스 홈페이지고요. 좀 밑에 내려서 보시면 선정된 곳이죠. 예. 참여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전이 부분을 좀 오늘 보고 싶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이두 개의 업체가 리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aci 월드와이드 코퍼이션 그 둘째는 피나스트라라는 곳입니다. 자, 이두 가지를 볼 텐데요. ACI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옛날 리플 영상 워낙 많이 만들고, 그때 많은 스터디를 가지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ACI 같은 경우는 리플과 파트너십 맺어진 곳이고, 이 ACI는 전 세계 스위프트 트래픽의 약 9%, 미국에서 30%를 지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규모가 꽤큰 곳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리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이전에 이거 영상 보시면 2020년 4월에 제가 제작했던 영상인데, 이때 보시면 ACI에 대한 이야기 이미 우리는 한번 스터디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ACI 월드와이드 그리고 피나스트라가 있는데 어이 기사에서는 7월 4일 나온 이 기사에서는 발런테 테크놀로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 봤지만은 실제 페드나우에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개는 말씀드리는데 일단 발런테 테크놀로지도 여기서 주장한 게 있어서 이건 제가 이따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피나스트라 ACI 보셨으니까요. 피나스트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스트라 이전에 2019년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데이고요. 그리고 이곳은 세계 3위의 금융서비스 기술 전문회사입니다.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피나스트라 홈페이지에 나온 거 있고요. 그리고 리플사에서도 어 2019년 그 당시 같은 날 피나스트라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해서 발표가 나왔고요. 여기서 리플사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될게 뭐냐면 피나스트라의 어떤 기술을 제공하냐면 리플렛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예, 여기서 포인트가 자 기본적으로 리플렛에 액세스에서 뭐 전송하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 국경 간 지불을 위해 디지털 자산 XRP를 활용하는 온디맨드리퀴디티온디맨드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즉 1번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고 2번은 선택해라 그건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XRP를 실제 사용하는 온디맨드리퀴디티를 많이 사용해서 XRP의 유동성을 확 늘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가격도 그만큼 동반돼서 높아지겠죠. 이걸 지금 다들 바라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지금 순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리플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 문제가 일단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단 많이 깔아놨어요. 여태까지 제가 몇 년간 리플을 지켜보고 지금 하는 게 리플 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아까 패드나우도 보셨다시피 그렇지만 실제 암호화폐 코인을 써서 뭔가 전송하고 뭔가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게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다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란 거죠. 그래서 1번은 뭔가 블록체인 기술이고 뭐 실제 XRP 이런 관련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없으니까 부담이 덜 한데, 2번으로 가려면 이게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판을, 리플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판은 일단 깔아놓은 것 같은데, 2번 보세요. 옵션으로 제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면 사용해 줘라. 우리 제공할 수 있으니까. 딱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XRP를 이용해서 송금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게 오면 뭐가 지금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은행 간에 이런 송금, 중앙은행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뭔가 이용까지 하려면은 이 소송이 먼저 해결돼야죠, 당연히. 법적인 문제 가장 먼저 해결돼야지 은행에서 그렇게 보수적인데데 인 이거 해결 안된 채로 갑자기 XRP 팍 써가지고 뭐 가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그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쓴다? 그렇게 쓰는 사람 다 잘려버리고 벌금 물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해결되고 해결되고 나서 이 XRP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가 딱 나온 다음에는 그때 이제 뭐이 옵션으로 제공하는 온디멘트 리퀴디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f 드나 n o 에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있지가 않지만 볼런테는 라 아시지 않지만 이 볼런테 라는 곳에서는 페나우 인스턴트 페이먼트 이전에 이제 이 쇼케이스 멤버로서 이 볼런테가 참여하고 있다까지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게 없죠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정보는 없는데 일단 볼런테에서는 페나우와 뭐 관련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볼런테 홈페이지 들어가면 역시나 이 리플, 리플 관련이 있습니다 리플과 파트너십 몇인데 맞고요 그리고 2016년 자료인데 리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송금에서, 국제송금에서 어떻게 사용한 것인가에 대한 이또 개요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 R3, c o d 뭐 많이 또 우리 또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한 이전에 2019년 이거 좀된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FedNow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edNow 서비스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리스팅 된 데가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자가 좀더더 더 추가가 될수 있다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얼리 어댑터라고 나있잖아요. 얼리 어댑터. 그렇게 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또 추가가 될수 있어요. 뭐 은행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끼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좀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7월 말에 페더나우에서딱 서비스 시작할 때는 리플사와 간접 그러니까 리플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즉 a c y 와 Finstra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왜냐면 리플과 파트너십 맺진되니까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과 파트너십 맺진데 볼란테 그리고 뭐, R3 까지, 뭐, 잘 하면, 잘 하면 또 추가가 될수 있는 거죠. 구글지간대나 파트너십 워낙 많이 맺어놓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워낙,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이게 가능한 거겠죠. 아마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곳이 리플과 또 파트너십 또 맺은 거일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 아무튼 이 부분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아까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던 거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에 이 데이비 슈월츠가 발언했던 걸 갑자기 갑자기 툭튀어나 가지고 기사화 돼서 지금 어 많이 또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제 이러실 텐데 잠깐 Oh, um, our decision to put 54 billion XRP into escrow and what was behind that, and whether we would use that, for example, to fund the lawsuit. So we're primarily VC funded. Um, that lets us use our XRP strategically. We don't. <목소리도> 자 무슨 말 아니며 2017년의 Consensus라는 블록체인 행사에서 Ripple CTO David 지난 2017년 코인디스크 Consensus 행사에서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되고 있는 540억 개의 XRP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자금 조달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옛날부터 리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017년 컨센서스라는 게 뭔지부터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2017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기간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7년 5월 2 4일까지해서 3일 동안 열렸던 행사입니다. 이 당시 그래서 코인데스크 아까 뭐 보셨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워낙 또 오래된지라 이건 이제 지워졌어요. 2017년에 대한 그 행사 내용은 지금 지워졌는데 자 이건 남아 있더라고요. 보시면 맞죠? 예,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17. 2017년 5월 22일부터 24일,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비 슈얼츠가 저런 발언을 한게이 행사 기간 동안 발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7년 5월 22일부터 24일,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저런 에스크로 이야기가 나오고 왜뭐 저런 이야기가 났냐. 자 컨센서스는 5월 20일부터 24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컨센서스 열리기 이전에 5월 16일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50억 개 XRP를 에스크로에 집어넣겠다 라고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표 때문에 당연히 에스크로 이슈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근데 아까 앞에서는 데뷔 이슈 할가 540억 개를 하지 않냐? 아 그거는 일단 뭐 봐줍시다 일단 뭐 10억 개 차이는 좀 봐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 컨센서스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550억 개 XRP를 에스크로에 딱 집어 넣은 건 언제냐? 2017년 12월 7일 이때입니다. 그래서 니플사에서도 이때 발표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 이때부터 가격이 올랐지 않았냐? 뭐 2017년 분량 뭐 기억하실 텐데 아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2017년 12월 7일 이때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 기준으로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엄청나게 올랐었죠? 17년 때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막상 이때 보시면 12월 8일 이때예요. 12월 8일 자, 근데 막상 에스크로 발표할 때는 12월 8일 이때에요. 찔끔 올랐죠. 잠깐. 찔끔 오르고, 하나, 하나, 둘, 셋, 한 3일 정도 좀더 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발표가 난 직후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게 아니라, 실제는 며칠 뒤에 상승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상승이 일어났던 건데, 이게 지난 앞에 영상에 제가 그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원래 5월 중순쯤에 좋은 소식이 원래 나왔어요. 위더리움이 2 r 2 0 같이 할수 있는 걸왔잖아요 그게. 근데 그 소식이 나도 약간 요런 식으로, 식으로 찔끔해가지고 갔었고, 실제 비트코인 캐시 오르는 거는 한달더 넘어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비슷하죠? 그럼 이때는 왜 이렇게 올랐냐? 어, 이게 올리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 올리면서 뭐 좋은 소식을 계속 퍼뜨렸죠.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간에 리플 기술 이용해가지고 전송을 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SBI 소식 같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이제 SBI 홀딩스의 일부인 SBI 리플 아시아가 뭐 시험을 주도해가지고 테스트가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이 소식과 함께 대상성을 그때 이어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리플 CEO 브리드 갈링하우스가 5월 16일에 에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칠 뒤에 컨센서스 2017에서 풀플 CTO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플 시티오가 에스크로 물량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금조달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소송 같은 게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당시는 소송 이야기가 어 그렇게 막 강조가 되지는 않았었죠. 실제 소송은 20년 12월에 일어났었고. 근데, 이, 지금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아, 이때 지금 뭐 소송 일어날 거몇년 전부터 이미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자, 그러면 소송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차피 에스크로 물량이 리플사의 어떤 그 자기네들 사업을 방어하는데 많이 쓴다 그 물량을 그럼 지금 매달 15개 나왔다가 안 되면은 다시 뒤로 물리잖아요. 지금 매달 15개씩 s r p 가 나오고 그거를 다안 쓰고 하면은 다시 그 순서가 제일 뒤로 또 밀려나면서 다시 에스크로에 넣어가지고 제일 뒤로 배치해놓잖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리플 CEO가 올해 5월에 SEC와의 소송에서 소송 비용이 지금 2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뭐 예측들이 많죠 뭐 이런 거죠 리플사가 소송 비용을 벌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크게 뻥튀기 할 것이다 라고 예측들을 많이 한데 실제 어떤지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옛날 에스크로 작업할 당시 2017년 12월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리플산 xrp 팔아서 먹고 사는 데고 xrp 가치가 높을 때 팔고 싶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소송비용 감당하기 위해서 xrp를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할지. 현재 xrp의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0.46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소송비용 2억 달러 드는 했습니다자 그럼 0. 46 정도? 0.47로 해볼까요? 그러면, 실제 XRP 몇 개를 팔면 되냐면, 4억 2차 나 500만 개 정도 팔면 소송비용 다 커버를 칠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매월 1일마다 10억 개 XRP 나오잖아요. 그 10억 개 물량의 반틈, 5억 개만 팔아도 소송비용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가격을 엄청 뻥튀기 해서 거기 팔겠다라는 거, 그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논리보다 차라리 리플사가 SEC를 뭐 승소했다. 그냥 그거로, 그 심리로 억눌렸던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다시 정상 위치로 회복한다 이 논리가 전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